삼성동의 이제 H그룹에서 그 그룹은 이제 풍수를 많이 보는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합수하는 쪽에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꺼이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물의 방향은 결국은 재물입니다. 재물이고 남구정동도 이제 돌아가는 자리고 동구이천동도 물이 환포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명리학과 인테리어를 접목해서 이제 풍수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회장님들의 뭐 사옥을 질 때 컨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의 입지를 선택할 때 어떤 집이 좋은지 자문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분들도 이사를 하실 때 집이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자신에게 좀 좋은 공간을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맞춰서 자연과 친화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내부적인 공간에 있어서도 생기를 올리고 그리고 한쪽으로 쏠린 공간이나 막힌 공간이 아니라 생기를 돋우고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제 시작이 풍수 인테리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가면 그 집에서 그 공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 거주자의 생각과 사고나 생활 패턴이나 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어느 정도 가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집이 엉망진창이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물건들이 쌓여 있고 불필요한 물건들로 넘쳐난다면 그분의 사고에서는 어떤 일반적인 욕구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이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결핍된 정서 때문에 물건을 사려는 욕구들 때문에 공간이 그 모양이 돼서 방치가 되고 있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일단 풍수는 또 하나는 나와 공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같은 사옥 같은 공간에서도 정리가 잘 돼 있고 질서가 있는 공간이 결국은 일에서 성취를 할 수 있고 발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엉이나 해바라기 그림 뭐 어떤 액자 이런 것들을 두게 되면 행운이 넘치고 건강이 좋아지고 돈을 벌게 되고 명예적으로 올라간다. 아 진짜 그래요?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고 기대를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채광과 환기,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을 만들면서 정리하고 비워서 생기가 넘치는 여력을 일단 만들고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갔을 때 왼쪽에 둥근 거울을 두게 되면 재물운이 올라가는 아이템이 되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갈 때 오른쪽에 둥근 거울을 두게 되면 명예운이 올라가는 아이템이 되거든요. 둘 다 그러면 그럼 재물과 명예가 같이 올라가나요? 둘 다 두면은 그것은 이제 과욕이죠. 아, 과욕이군요. 그래서 어떤 오히려 공간의 기능이 산만해지면서 좋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거실에서 현관을 봤을 때 좌청력 500호의 개념인데요. 거실에서 현관을 봤을 때 오른쪽은 이제 500호라고 해서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올 때 왼쪽은 이제 재물운이 올려가는 아이템이 되는 거고 거실에서 현관을 봤을 때 왼쪽 좌청룡은 이제 명예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올 때 오른쪽에 생기를 돋는 아이템은 명예를 올릴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죠. 소품을 얘기할 때 거울과 관엽식물 이런 것들, 그림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을 집에 배치할 때는 소나무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잎이 조금 넓고 사람의 키보다 크지 않아서 집 주인과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너무 뾰족하거나 날카롭지 않은 잎을 가진 것이 좀 좋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도가 높은 액자라든가 관엽식물이나 아니면 조명 같은 것으로 분위기를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범죄가 많은 어떤 지역이나 또는 어두운 길에는 좀 밝은 컬러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밝은 컬러들은 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컬러도 풍수 인테리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 맞은편에 거울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생기가 집으로 들어가서 이거 생기라는 것은 흘러가고 모이고 머물면서 응집됐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것들을 반복해야 되는 건데 거울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좀 산만해지고 산란해질 수 있으니까 현관에 좌측이건 우측이건 전신 거울은 별로 좋지 않고요. 집을 할 때는 바로 거울이 보이는 것은 좀 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위계와 질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침실에서 가장 위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침대가 되는 거고요. 붙박이장에 의해서 위압감이 느껴진다거나 다른 화장대나 수납 장애가 너무 커서 공간보다 커서 침대에 누웠을 때 압박감이나 위압감이 느껴지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침실의 규모에 맞는 가구들을 적정히 배치를 하고 그리고 침대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안정감이 있는 곳에 침대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네, 그 위치는 방문을 열었을 때 네. 대각선 안쪽이 생기가 모이는 자리거든요. 다만 그 머리맡이 서쪽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왜요? 서쪽은 이제 해가 지는 방향, 에너지가 좀 소진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창이냐 벽이냐로 있을 때는 네. 약간 막히고 단단한 벽 쪽으로 머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중요한 한자성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배산임수라고 해서 겨울철에 북서풍의 모진 바람은 맞고 그래서 뒤쪽에 산이 있어서 안정감이 있는 게 좋고 앞에 물이 돌아가서 환포하는 자리가 안정적이고 기가 모이는 자리. 네, 그러니까 네, 생기는 바람을 맞으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서 응집되는 자리가 이제 풍수로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착후관입니다. 전착후관은 들어갈 때 입구는 좁으면서 안에서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옥을 보더라도 들어갈 때 입구 양쪽에 부속체가 있음으로 해서 입구가 좁아지고 안에서 마당과 본체가 있으면서 풍요롭게 열리는 공간이 안정감이 있으면서 재물과 사랑이 쌓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전저후고입니다. 앞은 낮고 뒤는 높은 건데요. 이를테면 도로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입지가 낮으면 안 돼요. 높아야 되는 거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배수에도 좋다고 얘기해 볼 수 있고 안정감이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풍수에서는 건물을 산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물로 보기 때문에 건물과 물의 관계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풍수를 넘어서서 자신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오행이라는 것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목화토금수의 기운 중에 하나로 태어나거든요. 이를테면 나무로 태어났는데 여름에 태어나서 물이 없다면 목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물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풍수적으로 수의 기운이 강한 동네를 찾고 어떤 동네가 수의 기운이 강한 동네는 이를테면 강이나 하천 이런 게 가까운 자리인데요. 포라고 써 있는 자리가 물하고 좀 가까운 자리예요. 김포, 마포 이런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던 압구정도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네. 자리고 맑은 물을 담아두고 있다거나 이제 청담동도 좋고요. 그리고 잠실도 예전에는 약간 여의도처럼 물이 감싸는 수기가 굉장히 그렇죠. 강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잠실 쪽도 수기가 강한 동네니까 나에게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자리. 이를테면 관악산의 화기라는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의 해태상이 있었던 것처럼 관악산은 화의 기운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불의 기운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사주에 희신 용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기운이 부족하다면 서울대 입구나 신림동, 과천, 인덕원, 안양, 평촌 같은 지역 중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적인 것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이제 부동산을 얘기할 때 뭐 GTX라든가 뭐 교통 호재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강남 쪽이라면 대지 지분 같은 것들도 많이 보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지만 풍수적인 것도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기운이 있는 자리를 가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목의 기운은 뭐 목동이나 반포 같은 경우도 이제 목의 기운이 좀 막 강한 동네라고 볼 수 있고 나무가 좀 자라 있는 동네라거나 가까이 있는 동네가 좀 좋다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금의 기운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바닥을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굳이 마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석이나 타일 같은 걸 하는 것도 이제 금의 기운이고 풍수적으로 이제 음과 양의 조화를 만든다고 하는 이제 도자기를 두는 것도 이제 좋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강 서울을 봤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물이 강원도 검령소부터 내려와서 이제 서울은 W 모양으로 이제 환포를 하고 있는데 압구정동도 이제 돌아가는 자리고 동구이천동도 물이 환포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하남 미사 고덕 이쪽도 약간 환포하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들이 괜찮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만나서 들어오면서 합수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삼성동의 이제 H그룹에서 그 그룹은 이제 풍수를 많이 보는 쪽으로 알게 되었는데 네. 물이 합수하는 쪽에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꺼이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물의 방향은 결국은 재물입니다. 재물이고 발복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 두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아질 수 있고 후손들도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다만 요즘에는 좋은 물건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증여나 상속이 되지 잘 안 나옵니다. 네. 지금 모 그룹에서도
이제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자리를 직원들과 찾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풍수라는 것은 미신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면 복이 온다라는 원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질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